머리 자르니까 훨씬 부드러워졌어 옛날보다. 그치? 응. 확실히. 어때? 다 했다. 오. 엄청 잘 비었었어. 오, 짱 부드러워. 그치? 역시 이제 고수가 됐구먼. 응. 먹겠습니다. 나 이거 먹고 싶었어. 맵구나. 응. 나와 펠펜 왔어. 오, 완전 조그민데? 너무 조그맣나?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? 왜? 빨리 그만하지 뭘. 애가 제법 걸리냐?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고정하는 거. 그 이게 쇠가루에 뻑뻑해서 그런 거겠지? 와요. 김치볶음밥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오늘 제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국은 계란국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. 저번에 쓰고 남은 계란이 있어서 한번 신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못 뜯어. 오, MSG. 만능 MSG. 조금만 넣자. 그래. 그냥 슴슴하게 먹자. 어, 슴슴하게? 좀 많이 넣었네. 모르겠다. 오늘은 대파를 샀습니다, 여러분. 네. 다행히 손질된 애도 있었고. 다 잘라서 통에 넣어 놓을까? 어? 어? 한번 할 때. 아, 그래, 그래야 되겠다. 다음에 또 쓸 수 있으니까. 어때? 쇠칼 잘 잘려? 응, 좋아요. 손도 안 자르게 조심해. 손으로 자를 것 같아. 근데... 좀 요리하는 집 같다, 그치? 요리하는 집 같아. 요리하지도 않지만.
너무 세겠죠 또 마지막은. 어때? 맛없어? 어? 아무 맛도 안 나. 소금 좀 넣어야지 이제. 이제 소금 여기서 쳐야지. 이제 간 안 봐. 정도면 됐어. 김치, 치즈, 스마일. 도마도 잘릴 것 같아 같이. 그러니까 칼이 너무, 너무 잘 들어서. 어때? 어,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래?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끝! 자, 이번엔 김치볶음밥! 대파로 기름 내야 되잖아, 그치? 응. 기름 좀 많이 해야 되겠다. 파기름을 내야 되니까. 그래. 아요. 그다음에 햄. 햄 짱 많아. 오 피자. 오 알바야 넌 짬이 여기서 나오나요? 오 잘한다 잘한다. 아 요 정도. 잘하네. 웍질이라고 하나 그죠? 웍이 아니야. 웍이 아니잖아. 프라이팬질. 설탕. 와 맛있겠다. 저희가 만든 냄비 받침. 저희가 옛날에 이제 어머니 집 가가지고 만들었어요. 햄기름. 오! 왜? 참기름 폭탄 됐다. 아! 참기름밥 되겠는데. 그러니까 큰일 났다. 마지막 활용장점! 깨로! 설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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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먹어보자. 어떤지. 난 김치볶음밥을 더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김치가 약간 엄청 잘 익은 게 아니라서 조금 걱정했는데 맛있지? 그 국간장 맛이 엄청 맛있게 나는데? 약간 국간장이 아니라 간장. 암튼. 그걸로 불향을 입힌 거야. 그니까. 불맛 나지? 어, 약간 불맛 나. 오. 굿굿! 간도 딱 좋아. 맛있다. 우리가 해서 더 맛있어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배고파. 먹으면서 또 배고파. 여러분, 고니가 바나나를 오늘 사왔는데 바나나를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걸어놨습니다. 그리고 호일로도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바나나를 오래 먹을 수 있다고 해요. 그건 바로 김고니 선생 왈. 바나나.
자, 오늘 이제 아까 김치 이제 볶음밥 먹고 나서 이제 후식을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미니 버터 크로와상 해가지고 이제 그 크로플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재료는 요렇게 해가지고 크로플이랑 요 꿀 호떡도 이제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요거까지 같이 구워 먹고요. 그 다음에 딸기랑 이제 바나나는 옆에 두는 용도로. 와, 예쁘게 잘하고 있어. 한 요 정도씩? 아, 너무 얇나? 아니, 너 스타일대로 해. 좀 두껍게 하는 게 맛있을 것 같아. 아! 네, 바나나 실종. 어때? 하나만 더 먹어. 아! 아! 아, 저기요. 맛있어. 이게 엄청 이렇게. 자, 생지입니다, 생지. 이게. 짜란. 몇 개 들어있는 거야? 5, 3, 15, 15개. 이렇게 하나, 하나 더. 이렇게 하나. 이렇게. 이렇게 하고, 해서, 오! 요. 꾹 누르고, 요거를 이렇게 착 잠궈놓으면 돼요. 짜잔! 오, 신기하다. 한번 뒤집어주세요, 지금. 지금, 네. 아, 오! 버터 다 흘렸던 것 같은데, 방금? 한 두 방울 흘렸어. 괜찮아? 거짓말이지만 30방울 흘린 것 같은데. 아니야, 진짜 두 방울 흘렸어. 버터를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, 우리가. 그러게. 한 4분의 1 정도 넣으면 되겠다, 여기에서. 익어서 반 잘라야겠다. 자, 열어봅니다. 오! 더 하면 타겠다. 더 하면 타겠다. 아래는 어때, 아래? 아래 어때? 아래 괜찮아. 딱 좋아, 딱 좋아. 잠깐만. 딱 좋아, 딱 좋아. 이야! 와, 됐다. 자, 호떡 갑니다. 짜보. 오. 아니, 약간 짜보 시키는 맛이 있네, 이거. 와, 귀여워. 도라에몽이 먹을 것 같은데? 좀 더 해야 되겠는데? 그치, 반대. 어. 우와! 야, 그러면 모양이. 아! 아. 잘 맞췄어. 아직 초보 티내네. 아, 정말. 더 하면 탈 것 같아. 그만. 이게 또 양이 이게 터져 나오면서. 그 부분이 잘 익었네, 뒷부분이. 그니까. 됐다. 오! 우와! 대박. 우와. 어때? 오, 좋은데. 우와, 장미꽃처럼 됐어요. 와, 여러분, 장미꽃 만들었어요, 제가. 와우. 카페다. 호호. 우리 집 카페. 홈 카페. 좋아요. 아. 조금만 넣을까? 응, 조금만. 이렇게. 오씨. 됐어. 어차피 이거 둘 다 냉장고 보관하면 되잖아. 잠깐만. 내가 이거 잡아. 나오질 못해. 망했다. 잠깐만. 아니, 이거 다. 뭐야, 큰일 났어. 이거 그냥 여기 있어요, 여기. 그냥 다 부을까, 그냥 여기다가? 아, 그래. 다 부어. 다 부을 수 있나? 오. 오, 아, 이 병 예뻐서 이걸로 산 건데. 아, 여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. 밖에까지. 그러니까 무심한 듯 이렇게 뿌려져, 예뻐. 시나몬도 좀 적당히 잘 뿌렸어. 네. 이거 짱 맛있어. 와, 이 바삭함이랑 안에 그 단팥 나오는 거랑 갓두리.